일단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힌트를 주는 것 같다. 만약 여기서 빠지면 출시예요. 나도 버틸 만큼 버텨줬어, 롱충이들아. 좀 씻고 와라, 들어봐 죽겠네. 시청자들도 좀 생각 좀 해라. 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요. 시청자들은 내 얼굴 본다니까. 내 얼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야, 야, 씨발! 잠깐만요, 지금 빨리 오게 돼요. 자, 지금 잘 느낌 탔죠? 어, 씨발,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자, 자꾸 씨발, 마지막! 저 이제 끝이에요. 저 오늘 이제 더 이상 레버리지 안 올립니다. 오늘 30배로만 마무리할 거예요. 자, 총 300개 들어갔고요. 저 오늘 끝 30배면 진짜 존나 잘 들어간 거야. 어, 이 정도 거래라. 야, 잠깐만요, 제대로 잡았죠? 씨발, 오늘 내가 말했죠. 코린이 새끼들 빠지라고 경고 드렸습니다. 너네가 이런 냄새를 맡을 줄 모르는 코린이 새끼들은요, 이런 장에서 씨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나 바로 냄새 씨발 맡았잖아요. 와, 씨발 이거 빅롱의 냄새가 난다. 방금 쓱 씨발 내 코를 찡긋하게 만들더라고. 지랄하고? 오늘 저 잡고 38K까지 대가리 끄집고 내가 올려보낼게요. 오늘 청산 보러 오신 분들은 뒤로 가기 쳐 누르세요. 어? 아니, 뒤로 가기 쳐 누르지 마시고 너네 포지션 보세요. 너네 포지션. 너네 포지션 오늘 청산일 거니까. 이제 빅쇼시야 큐큐큐. 지금부터는 선수들 구간이다. 그래 쇼츄이 새끼들아. 그래 쇼츄이 새끼들아. 오늘 안주는 쇼츄이 대가리 묶음. 아니 근데 나 진짜 쇼츄이들아, 나 너네한테 한마디만 하자. 아니 68K에서 쇼시나 탈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쇼쇼쇼 외치는 건 진짜 너네 진짜 왜 이렇게 씨발 뒷북 때릴래? 어? 68K에서는 어? 아무리 쇼타라고 해도 쇼타지도 않은 새끼들이 36K에서 쇼쇼쇼 니즈라. 아 진짜 안 안심하냐? 잡고 이 새끼 67K 롱 잡은 시킴 큐큐큐. 예? 아 잠깐만, 이거 좆된 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 씨부리 이거, 야 이럴 거면 왜 올렸냐 얘네? 아 근데 이거 분명 아 짝짝이 뜰 거야. 짝짝이 떠. 이게 V자 반등 뜰 거예요. V자 반등 뜰 거야. V자 반등? 쇼충이의 브이. 아니 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올린 거를 4분 만에 빼는 게 말이 돼요? 야 뭐야? 야 뭐 어디까지 빠져? 잠깐 타임. 아 이거 쇼시 맞다. 이거 쇼 갈게요. 아 이거 쇼시 맞아. 짝구 쇼 호두 쇼 답 나왔지? 오늘 42K 간다.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아니 씨발 내가 아까 롱 잡고 있을 때는 쇼시라면 왜 내가 또 쇼 잡으니까 롱이래? 아니 아니야, 잠깐 마이너스 뜨는 거는 솔직히 이 바닥에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최고의 타점을 잡을 수는 없어. 더 큰 하락이 오기 전에는 롱 꼬시기 있을 뿐 롱 꼬시기에 낚이지 말자. 확실히 나도 해선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 낯싸기 딱 차트만 봐도 뭔가 이게 번지대인지 아니면 진짜 찐반인지 이게 보여. 개소리 하지마. 야 나싹 지똥만큼 올렸는데 비트가 어떻게 가? 와 씨발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씨발놈들아. 아 내가 아까 한 시간 봉 용이랬잖아. 이거 2차트 뜨거든요? 야 분명 말할게, 2차트 떠요. 여기서 입절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없냐? 여기서 입절할게요. 어 씨발 뭐야, 어디까지 올라와. 야 잠깐만요 타임. 아 잠깐 롱으로 바꿔야 되나?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지금 나 롱 타라고 지금 기회 주는 건가? 아 씨발 결정했어요. 야 내가 주인공이 될게. 아 씨발 잠깐만, 좀만 더 떨어지면 롱 탈게요. 아 잠깐만 나라도 살자. 신세기는 창의적으로 시드를 갈아 미안 좋아하실 뿐이다. 야 미친 새끼들아 그만 좀 봐 씨발년들아. 아 아니야 잠깐 눌림목이야, 잠깐 눌림목이야. 눌림목 없는 상승은 없어요. 눌림목 없는 상승은 없어. 아직 야 뭐야 타임 씨발년들아 타임. 야 지금이라도 미친 척하고 다시 쇼 갈까? 아 씨발 이거 아무리 봐도 또 여기까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마지막으로 스위치 할게요. 아 씨발 아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아 근데 또 여기서 씨발 내가 또 쇼짱이랑 또 롱으로 간다고 씨발. 한평생이 지난 후 아 내가 봐도 한번 아 일단 입절했고요. 아 한번 더 빠질 것 같아 내가. 아 쇼시 맞을 것 같아. 주말이랑 내가 설날이랑 계속 하락장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야 잠깐만요, 불침번 37.5 뚫리면은 바로 깨워주세요. 인정? 아 나 이거 일어나 있다가 또 내가 스위칭 했다가 나 또 최고점 롱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 박스권이 맞아. 슬레이드요. 아 씨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와 존나 씨발 여기서 잡자마자 안 떨어지네 한 번도.
아니 씨발 롱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렇게 안 뚫리던 게 씨발 쇼 잡으니까 뚫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 나 씨발. 야 오늘 진짜 지르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여기서 쇼 잡고 또 여기서 롱 잡고 또 여기서 쇼 잡았어. 여기서 내려가는 거 잡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잡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 잡았어. 안에서 꼴찌도 맨날 하는 사람이 한다.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아니 왜 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 이거 누가 봐도 형인데 이거 존나 뻔한 장이다. 이거 약간 설날 때 내가 이거 추석 때도 느꼈거든요? 약간 연휴라고 막 엄마 용돈 챙겨줄게 엄마 좀만 기다려 용돈 챙겨줄게 이제 이런 글 올라와. 그러다가 막상 또 이제 추석 딱 당일 전날 월요일이나 일요일날 엄마 미안해 오늘 추석 오늘 설날은 또 못 갈 것 같아 또 이런 걸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올리는 척 하다가 분명 또 설날 때 존나 떨어뜨려 인정? 아 씨바 야 롱 칠게요. 나 못하겠다 이제. 아니 유튜브 편집자도 쇼 물려가지고 나한테 계속 카톡으로 살려주세요 짝꾸네 살려주세요 38K는 안 돼요 짝꾸네 살려주세요 쇼충이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아 씨부래 내가 롱 잡아줘야 되나? 조카 씨바 나랑 같이 뒤져요 개새끼야 나 혼자 뒤질 수 없어. 어이가 없네. 홀딩해줘. 아 홀딩할게요. 홀딩할게요. 믹서 다 풀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맞냐 씨바 진짜 이게 1만 개 채우자 형 홀딩해 제발 롱으로 오지마. 아 사촌아 고마운데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또 가고 싶어진단 말이야. 만 개 채웠다 이제 롱 가자. 그래 이제 롱 가자. 아 씨부래 이제 채울 만큼 채웠어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내동매매야. 솔직히 여기서 롱 잡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씨발 롱 잡을걸. 아 잠깐만 이제 마지막 막차 같은데. 아 씨발 할부 아저씨 같이 가요. 이러지 아 씨발 어 그럼 막차 탔다. 롱스톤 대가리 꼭지점에서 잡았네. 큐큐큐큐 대단하다 정말. 아 씨발 진짜 뭐야 이게. 아 씨발 눌림목이겠지? 아 눌림목이겠죠 진짜. 아 씨발 진짜 방송의신이 돕는다. 와 씨발 뭐 타기만 하면 씨발 다 9점이야 타점 존나. 담보금 체크. 아 하지 말자. 담보금 체크는 좀 안 할게요. 플러스 나만 할게요. 아 오늘같이 가만 좋은 날은 반대로만 가게 될 뿐. 아 지금 일어날 걸 씨발. 와 알람이 지금 울렸어. 야 지금 완벽했네. 내가 롱 잡고 있어서 지금 딱 알람 울려가지고 깬 다음에 익절하고 숏 잡았으면. 와 씨부래. 아 근데 이건 숏이 맞는 것 같다 형님들. 이건 숏 잡을게요. 아 어 아 씨발 왜 또 롱 들어갔어. 아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씨발. 아